오랜만이다. 특출한 거 축하해. 신문에서 봤어. 순경에서 시작해서 경감까지. 그거 쉬운 일 아니라던데. 축하해주러 온건 아닐 거고, 할말 있으면 해라. 그냥 더 늦기 전에 너 보려고. 더 늦기 전에? 20년이야. 재경아, 뭐가 더 이보다 늦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만. 또그 얘기라면 그냥 가라. 그래, 네 말대로 20년이야. 그동안 나도 많이 후회했어. 그때 네 말대로 했다면 지금 우리 사이도 많이 달랐을 텐데. 미안하다, 재경아. 그때 난 너무 어리석었고 용기도 없었어. 그래서 이제라도. 맞아. 넌 그때 어리석고 용기도 없었고 거기다 욕심에 눈이 멀었었지. 어? 재경아. 이해해. 나도 경찰 생활하면서 너 같은 애들 수도 없이 봐왔거든. 어리석고 용기 없고 근데 욕심 많은 애들. 재경아. 근데 걔들 다 죄값 받았는데 넌 어때? 넌 여전히 그 잘난 친구들하고 몰려다니면서 신나게 잘 살던 거 아니었나? 왜? 아직도 그 일이 마음에 걸려? 네 마음 편해지자고 내 용서 바라는 거라면 난 못해줄 것 같다. 그게 네 죄값이라고 생각해라. 늦었다는 거 알아. 하지만 나 이제라도 해볼 거야. 이 말을 하려고 왔어.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겠다고. 갈게. 네가 장재경이니? 네. 경찰서에 고발한 내용 모두 사실이야? 네가 직접 본게 맞아? 준서야, 네가 봤잖아. 네가 본 거 말씀드려. 고발장에 박준서 학생이 현장을 목격했다고 되어 있는데 직접 목격한 게 맞아? 사실이 아닙니다. 전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준서야! 난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 박준서, 너랑 나랑 친구잖아. 근데 나한테 뭐하러 숨겨! 아니야! 너! 장경강! 그 특진 축하해. 이제 뭐 이거 나랑 동급이다, 그지? 그 감찰관에서 왔다 간 건 잘 끝난 거지? 예. 어? 어? 왜? 뭐야 이거? 받아봐. 박준서. 여보세요? 박준서, 너 지금 어디야? 박준서! 준서야! 전 반장님.
교수하나 뭐 다른 건 나온 건 없습니까? 예, 구청에서 발견된 구두가 전부입니다. 공사장이면 토요일도 이러지 않나요? 왜 월요일이 돼서야 발견된 거죠? 아, 그게 그 민원 때문에 주말에 공사를 못했답니다. 아직 검시는 안 했죠? 아니요. 뭐 저도 그것 때문에 놀랐는데 벌써 검시 끝났고요. 지금 안현대학병원 안치실에 있을 겁니다. 검시한 검사가 누굽니까? 잠시만요. 그 박태진 검사라고 뭐 형사일까 부부장입니다. 사망 원인이 뭐였죠? 보시다시피 9층에서 떨어졌는데 멀쩡한 데가 있겠습니까? 아, 예, 검사님. 아, 예, 뭐 그러셨어요? 그럼 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되죠. 아, 예. 아니, 근데 그 사망한 박준서하고 저희 서에 장재경 경감이라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둘이 고등학교 동창이더라고요. 검사님도 저강고등학교 나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나이 보니까 또래실 것 같은데? 예? 장과장, 그 이제 좀 가지. 몇 가지만 더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 아니 그 솔직히 얘기 가지고 우리가 뭐 저 시시콜콜 설명할 사람도 아니고 그 장반장이 친구라 그러니까 이 정도 해줬으면 많이 한 거 아니야. 가 빨리 이제 됐어. 사망 추정 시간은 지난 금요일 밤 11시 반에서 12시 사이 정도입니다. 약은 드셨나 봐? 창수야, 내가 아까 낮에 알아보라고 했던 전화번호 있지? 그 대포폰. 네. 지금 시간 끌 테니까 지금 위치 추적해. 네. 너 누구야? 네, 010-03-1533번 위치 추적 긴급으로 부탁합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요. 바로 확인해서 누굴까? 네가 188을 어떻게 알지? 나니까 알지. 박준서는 죽었어. 나 박준서라고 안 했는데? 이제 어디부터 가실 건가? 박준서 장례식장? 아니면 지하철역에서 놓친 그놈 잡으러? 박준서랑 마약은 무슨 관계지? 날 마약에 중독시킨 이유는? 다시겨. 그건 뭐 차차 알아가면 되고 그래도 친구인데 장례식부터 가는 게 맞겠지? 수고. 어떻게 됐어? 네, 이번에도 이동 중에 건 전화랍니다. 아, 근데 동선이 안현천에서 정지동으로 가는 방향입니다. 정지동? 벌써 검시 끝났고요. 지금 안현대학병원 안치실에 있을 겁니다. 안현대학병원.
인계됐어요. 예? 예, 한 시간 전에 가족에게 인계됐어요. 부검 없이요? 예, 검사가 가족 동의 받았다면서 부검 필요 없다고 바로 장례 진행하기로 했다던데요. 검사는 검사가 누굽니까? 그 박태진 검사라고 뭐 형사일까 부부장입니다. 정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거래의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아휴, 아, 깜짝이야. 어? 장재경. 2월 22일 박준서랑 무슨 얘기했어? 뭐? 기억 안 나? 2월 20일 목요일 박준서랑 통화했잖아. 준서 죽기 하루 전날 무슨 얘기했냐고. 윤진아. 부재중 전화였는데 나도 깜빡하고 전화 안 했어. 깜빡했다고? 평소에 연락도 안 하던 친구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는데 깜빡했다고? 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나 친구들하고 딱 끊고 살지. 준서랑 나 뭐 자주 할 건 없지만 두어 달에 한 번은 통화하는 사이거든? 아 정말이야. 야, 넌 조문하러 온 게 아니라 취조하러 왔냐? 준서 자살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속상해 죽겠는데. 아 이건 또 왜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난리야. 카드를 받으십시오. 아 뭐야. 이용해 주세요. 아이씨 처음부터 다시. 조문하시려고요? 예. 지금 다들 안 계신데. 아, 네. 저쪽에 계시거든요. 놓으세요. 재경이야, 재경이. 장재경. 장재경? 염습 중단해 주십시오. 부검을 겁니다. 부검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로 준서 사망에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어요. 부검 허락해 주십시오. 야, 장재경! 누구 마음대로 부검해. 네가 뭔데? 일로 와. 박준서, 사망 추정 시간 2024년 2월 23일 밤 11시 반에서 12시 사이 피로동 건설 현장에서 추락에 의한 두개골 파열과 장기 손상에 의한 사망. 장재경! 근데 이상한 건 투신한 위치로 추정되는 건물 9층에서 준서의 구두가 발견됐는데 공사용 엘리베이터는 9층이 아닌 1층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가 이상한데? 송수야.
재경이구나. 진짜 오랜만이네. 나 원종수야. 10시 10분 원종수. 너도 재경이 오랜만인가? 그렇지. 고등학교 때 이후로 20년 만이네. 나 태진이. 기억나지? 작년에 안현지청에 형사부로 왔는데 이제야 본다. 10시 18분 박태진. 살아있으니까 보긴 본다. 10시 30분 오치현. 검실로 왜 네가 나갔어? 뭐? 시간이 있었어. 부부장 검사가 시간이 있어서 검실을 나왔다고? 이게 박준서에서 나간 건 아니고? 야, 요즘 부부장도 나가라면 나간다. 근데 검사가 검실이 나가는 게 이상한 건가? 그래, 그렇다 치고. 그래, 가서 보니까 어땠어? 장재경. 보니까 어땠냐고. 그만하자. 이런 얘기할 장소는 아니지 싶은데. 자살이라고 단정 지은 이유가 뭐야? 야, 태진이가 그만하라잖아! 윤아야. 친구 보내는 자리에서 꼭 이렇게까지 지랄을 해야겠어? 9층까지 가는 계단에서 족적은 나왔어? 공사장 계단에서는 발견된 준서의 신발과 동일한 족적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준서가 자살이라고 확신한 이유가 뭔데? 자살의 정황이 있으니까. 정황? 준서 딸 윤이 6년 병수발 끝에 그렇게 보내고 걔 많이 힘들어했어. 아무것도 손에 안 잡힌다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도 받았고. 야, 그만들 해라. 어? 그러니까 네가 준서 사정 잘 몰라서 이러나 본데. 우리도 너만큼이나 황망하고 속상해. 괜히 힘들게 떠난 친구 몸에 칼까지 댈 필요 있냐? 일단 연습하던 거 마무리하고 나가서 조용히 얘기하자. 진행하세요. 움직이지 마! 야, 장재경! 얘 되게 웃긴다. 준서가 자살하기 직전에 자기가 왜 자살하는지 얘기 안 했어. 정말 정황만 가지고 자살이라고 확신하는 거야? 그렇잖아. 정황상 그렇다고 하면서 정작 왜 제일 중요한 건 아무든 말을 안 할까? 어? 준서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들. 원종수, 박태진, 오치현. 자살 추정 시간은 11시 반에서 12시 사이. 너희 셋과 통화한 건 10시 10분 이후. 준서가 정말 자살이라면 전화해서 뭐라고 했을까? 뭔가 이상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내가 아까 자살이라고 단정 짓는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 가장 먼저 준서한테 전화가 왔었다고 했을 텐데 왜 그걸 다들 숨기려고 하지? 야! 뭔데, 새끼야?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형사놀이야! 정윤호. 그만해라. 지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반장이 우리랑 전화 통화하는 게 뭐 이렇게 특이한 일인 줄 알아?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더 통화하는 그런 사이야! 친구들 등에 칼꽂으려다가 학교에서 쫓겨왔던 새끼가 어쩌다 경찰 돼가지고 깍죽대고 지랄이야, 지랄이. 우리 아닌데. 어? 너한텐 전화 안 했잖아. 왜? 소외감 느끼냐? 이 새끼가! 야! 정윤호! 준서 누가 약을 먹여서 밀어버렸을 수도 있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사망사건은 100% 부검이야. 근데 왜 안 하지? 왜 부검 없이 다들 빨리 장례부터 치르려고 하는 거야? 어? 준서가 전화해서 뭐라고 했어?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다들 이러는 거야? 그래, 전화 왔었다. 태진이나 치현이한테 간 건 나도 몰랐고 그냥 일상 안부 전화였어. 윤이 죽은 후로 늘 목소리에 힘이 없었는데 그날도 힘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내가 보약이라도 지어줄까? 힘 좀 내라, 그게 다야. 야, 딴 애는 내 친구 박준서.
그게 마지막 전화였구나 싶어서. 그래서 혼자 간직하고 싶었다. 그래서 모른 척 했어. 됐냐? 그게 말이 되냐? 니들도 이상하지 않아? 준서가 자살하기 한 시간 남겨놓고 니들한테 각각 안부 전화를 남겼다는 게? 어? 누가 누구의 안부를 물었다는 거야? 박태진, 오치현, 너희들한테도 준서가 안부 전화 넣었냐? 정재경. 정신 차려. 야! 친구 시신 앞에서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러고도 친구예요? 윤희 아빠, 나는 전화 한 통 없었어요. 그게 안부 전화든 뭐든 당신들은 전화라도 받았지 나한테는 그마저도 없었다고. 아! 준서 씨, 직접 주차한 물건처럼 좋았죠. 재경, 재경아, 재경이니? 나 주송이, 어주송. 자, 준서이 어떻게 된 거야? 아, 지안, 지안이. 네, 잠깐만요. 네, 다음 주 수요일. 네, 네네. 그러면 그때 뵐게요. 네, 그러면 실손보험 하나, 든든 안보험 하나.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다. 어? 생명보험? 어. 그 전에도 준서가 나한테 와서 보험 몇 개 들고 그러기는 했는데 대뜸 와서 생명보험을 세 개나 들더라니까. 뭐 법인 명의로. 법인? 뭐 자기가 회사를 차렸다고 하더라고. 아 새끼, 일주일 만에 이럴 거면서. 아니 근데 저 자살하면 보험금 없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내가 말을 했어. 너 2년 안에 자살하면 생명보험금 지급 없다. 근데 진짜 이상한 대목은 여기서부터요. 보험을 다 들더니 나더러 변호사를 만나러 가자는 거야. 변호사? 어.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서가 가는 길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유가족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준서가 죽기 전에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2024년 2월 16일 그러니까 준서가 사망하기 일주일 전 투스타 홀딩스의 허주성 대표를 통해 정호, 흥인 장수 생명에 각각 10억, 20억, 20억 원 도합 50억의 생명보험을 준서가 100% 소유한 법인 주식회사 오디오 파일을 통해 들었습니다.
뭐야 이게? 피보험자, 약정서, 수익자, 주식회사 오디오 파일? 25? 그리고 이 유언장엔 법인의 주식 전부를 상속받을 소유주와 그 50억 보험금을 받을 사람을 다음과 같이 명기했습니다. 나 박준서가 100% 소유한 주식회사 오디오 파일의 주식 전부를 동일 비율로 장재경 오윤진 이 사람이 승계한다.